여러분, 나비예요. 오늘 이 다이어리 한 권을 들고 왔는데요. 제가 다이어리를 매년 쓰는 사람이냐? 아닙니다. 다이어리 한 번도 끝까지 써본 적이 없어요. 시작은 많이 해봤는데 끝까지 가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연말이면은 한 권씩 사긴 하는데 끝맺은 거는 거의 없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기필코 올 2019년도 한동안 쭉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볼 생각이에요. 여러분들 다이어리 구매하셨나요? 아마 연말에 다이어리들 많이 2019년도 거 많이 나왔을 텐데 저랑 같이 구매해서 같이 다이어리 쓰기 해봐요. 5,000원짜리 다이소에서 이렇게 열면 나 이렇게 여는 게 너무 좋아. 이렇게 똑딱이를 여는 거. 짜잔. 이거는 메모지 샀어요. 말풍선 모양으로 생긴 메모지. 너무 이쁘죠? 장비용. 뭔가 이런 거 하나씩 옆에다가 이렇게 포인트로 붙여놓으면 이쁠 것 같아서 샀고요. 하나 더. 포인트 마커. 딴딴딴. 너무 귀엽죠? 이렇게 색깔별로 하트가 있어요. 그래서 내가 중요한 날 표시하고 싶거나 뭐 그런 거에 앞에다가 붙이는 거죠. 우와, 너무 귀엽다. 세상에나. 자, 어떤 방법으로 섹션을 나눠야 될지는 아직 안 정했어요. 일단 한번 나눈 대로 써보도록 하죠. 앞에 나와 있듯이 그냥 이렇게 줄만 쳐져 있는 다이어리예요. 뭐 월별로 나눠져 있거나 뭐 1월이 표시되어 있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. 그래서 좀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거에 좀 짜여져 있는 거에다가 뭔가 아 거길 채워야만 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걸 쓰기가 그래서 만약에 여기 이렇게 예를 들어서 12월 1일, 12월 2일 이렇게 나눠져 있다. 아 근데 난 12월 1일 것도 막 이만큼 쓰고 싶고 12월 2일에는 한 개도 쓸 게 없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그냥 저는 이런 무지의 공책처럼 생긴 걸 샀어요. 아 뭔가 되게 뽁신뽁신해서 느낌이 좋아. 5,000원짜리인데 가격 대비 정말 만족합니다. 아직 써보진 않았지만. 자 그리고 까먹지 않으셨죠? 애드먼트 캘린더. 오늘 4일 것도 열어야 해요. 왜냐하면 초콜릿을 먹어야 되니까요. 자, 초콜릿을 먹기 위한 애드먼트 캘린더. 어딨지? 4번? 있다! 4번 찾았습니다. 포킹, 포킹. 열어라. 나는 이 뜯는 느낌이 너무 좋아. 약간 변태 감성인가? 옛날 그 뽑기하던 듯한 느낌이라서. 자, 너티. 너티 스마일 plays across your lips. 너티 스마일. 너티가, 너티 많이 들어봤는데. 약간 나쁜 거 아닌가요, 이거? 너티. badly behavior. 나쁜 행동이네. 그러니까 약간 너티, 너티가 이거 약간 나쁜 그런 거 맞네. 아무튼 약간 그런 스마일. 스마일이 플레이 어크로스 유어 립스. 그런 웃음을 짓게 될 거라고 본 건가? 이걸 먹으면? 무슨 소리지? 이건가? 자, 초콜릿! 초록색이네요? 초록색은? 와우. One of my favorite. 피스타치오! 이렇게 먹어볼게요. 진짜 맛있다. 이거 약간 피스타치오 초콜릿 아이스크림 먹는 맛이에요. 약간 민트 향도 나면서 제가 민트 향을 너무 좋아하거든요. 우와 진짜 맛있다. 한 가지 여러분들께 소식 전하고 싶은데요. 정말 감사하게도 열심히 저의 영상을 구독해주시는 구독자님께서 한 가지 제안을 해주셨어요. 그래서 이번에 지금 그분도 골웨이에 살고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에 골웨이에 있는 크리스마스 마켓도 있고 연말이고 하니까 혹시 그 비어 텐트 에서 파인트 한잔 하는 건 어떨까 한번 조심스럽게 제안을 해봅니다. 혹시 맥주가 당기시는 분들 이번 주 토요일하고 일요일하고 제가 오프예요.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시간 되시는 분 있으면은 같이 비어 텐트에서 한잔하면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.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? 만약에 생각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용기 내어서 남겨주세요.
그럼 여기까지 나비의 네 번째 블로그마스 영상을 마칠게요.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쭉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. 지금 네 번째 편인데 어? 세 가지가 더 있었어?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바로 추천 영상으로 들어가셔서 1, 2, 3번부터 정주행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 하루 즐겁고 신나게 보내시길 바라겠고요. 그럼 우린 내일 다시 만나요. Have a good one!